아, 네. 아, 네. 내가 502. 아, 왜 이렇게 존나 병신 같지? 50을 하면 안될 정도의 숙련도인 것 같은데. 뭔가 하면서. 뭔가 50이 너무 어렵던데? 아니, 숙련도가 너무 없던데, 내가 하면서 좀 느꼈어. 아니, 계속 물라고 하는데, 물라고 하는 이유는 각이 보여서 물라고 하는 건데, 아, 나는 안 들어가시던데? 아니, 한타를 너무 못하던데? 아니 근데 50이 여러분들 다음 주 너프인데 너프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아 그냥 50을 안 해야 되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50이 너프가 좀 많이 심하다던데. 아 그거 어떻게 너프 되는지 떴어요? 어디 떴어요? 오늘 뜬 거예요? 어디에 떴어? 근데? 아, 이건가? 형들? 13.7 패치 본섭 적용. 버프된 챔피언은 6명, 너프된 챔피언은 10명. 이건가 보다. 아, 일단 그부가 상향되네. 이거 팀 등록 신청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오늘 바뀌는 거 아니야? 다음 주가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오늘 새벽에 되는 거네 패치가. 아니 그 뭐야 내가 초대해 줄 테니까 그거 애들한테 알려주래. 야 우리 팀그내 매니저 초대해 줄 테니까 그 신청하는 데 쓰는 거좀 알려줘. 잠시만. 전체 하향, 기본 AD가 2 줄어들고, W 쿨이 14초. 이 공속 증가가. 와, 이 정도면 그냥 존나 버프, 너프 아니야? 아, 이거 전체 하향인데, 그냥? 바인은 뭐 완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인은 탱을 못 간다 이 말은 괜찮은데? 그리고 패시브 공속 50에서 100 피해랑 그러니까 타블라프 이거 너프한 거잖아. 아니 씨발 아니 근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볼게 여러분들 이거는 써도 될것 같아. 이거는 못쓸 정도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니 이건 못 쓰겠는데 이거는? 이건 너무 큰데? 이거 뭐야 이게? 이거 그냥 쓰지 말라는 건데 이거?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형들? 아 그러니까 세주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아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쓰지 말라는 것 같은데? 아 씨발 제리 성장 체력 110 패시브 적 보호막 흡수 45% 그 다음에 궁 개수 AD 개수 85% 이것도
뭐야? 랭게임 15분 4표 썰인 된다고? 뭐야, 자르반 스킨 뭐야? 아니 이거 좀 궁금하네. 50 못 쓰는 정도인지 이게 좀 궁금하네. 그래야지 내가 연습할 때. 아 근데 여러분들 아 이게 솔직히 말하면 아쉬운 게 아 뭔가 좀 빡세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 이게 오늘 세 팀 다 개빡인 팀을 만나서 우리의 단점이나 장점이 이렇게 도드려진 것 같아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솔직히 말해서 각을 보는 게 있잖아. 근데 내 각이 당연히 틀렸겠지 실버니까 여러분들. 근데 뭔가 그거 있지 알지? 궁 써라고 했을 때 궁 쓰는 거는 조금 약간 느린 거. 그래가지고 그 뭔가 그 각을 똑같은 각을 봐야 되는데 아 그것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아 뭔가 아 이거는 될 것 같은데라고 했을 때 또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아 자아를 빼야 되나 안 빼야 되나 이게 존나 어렵네 여러분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세주는 못 쓸 정도는 아닌 게 세주는 그냥 챔 자체가 괜찮아서 아닌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못 쓸 정도야 궁 10초 늘어나서. 근데 궁 10초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내가 못 쓸 정도고 이러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 정글링이 느려져서 아 세주 정글링 오공 정글링 아 씨바 세주는 세주 일단 오공은 그렇게 해도 아 세주는 한번 해봐야겠다 여러분들 인정? 형님들? 너는 보는 각 중에 틀린 각이 아홉 개라 각 안 보는 게 맞음. 근데 그것도 맞긴 한데. 아니 그래서 나의 핵심의 픽 무카는 어떤데? 어? 아 씨바 그냥 원딜 첼 그냥 한 명 그냥 플래시 궁으로 묶어와가지고 그냥 무카는 어떠냐고. 아니 응 수훈이라고 하는데 수훈 강요하는 것만으로도 나 좋지 않아? 아닌가? 소규모 전투에선 어느 정도 자아는 괜찮은데 대규모에서만 없으면 될 듯. 오공 궁각도 보기 빡세하는데 스카너 궁이 쉬울까?
버프된 챔프는 뭐야? 그거 연습하자. 버프된 챔프가 없어, 슈바. 그부밖에 내가 그부를 할 순 없잖아. 아, 족같네, 18. 넌 9가지 각을 볼 수 있는 킥 능성이 있다. 열심히 하자. 아니 그리고 영재님이 계속 신짜고 추천하던데, 근데 신짜로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데 씨바 한타 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냥 궁만 켜가지고 그냥 걔 연병할 것 같은데. 아, 근데 내가 여러분들 좀 잘해지면 우리 팀 높은 성적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 하, 목요일부터 여러분들 그거거든? 합숙이거든? 그래가지고 목요일부터인데,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거든? 오늘 골드 좀 찍어야겠다, 여러분들. 내일부터인데. 아니 근데 우리 팀 구조상 시바나도 별론가? 여러분들? 아니 왜냐면 우리 미드탑이 존나 세니까 카정 안 들어온다? 아 근데 아닌가? 시바나 존나 별론가? 시맨님이 세주는 너프 데미지 별로 없는 것 같대요. 아 진짜로?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점검이라고 하는데 점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요일 새벽 점검인 거야. 목요일 새벽 점검. 지금 점검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 아니네. 지금 점검이네? 어, 뭐야? 어, 씨발. 이거 언제 끝남? 여러분들? 두 주마다 수요일 고정임. 아 7시쯤 끝나? 어 그러면은 점검 끝나자마자 연습해봐야겠다. 여러분들 인정? 항상 수요일 했는데 뭐해? 역시 롤풍막겜이다 뷰. 아, 내가 너무 못한다. 아, 근데 못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도 족같네 그냥. 근데 팀정해지면 벤픽도 좀 빡세게 짜야 할 듯. 고띠어끼리 해서 밥부터 먹자. 세수 빼야 김치. 아, 나 살 좀 살 좀 많이 쪘어. 나 92kg야 지금. 일단 밥 먹자. 봉준 씨 다 괜찮은데 럼블공 위에서 그만 좀 춤춰주세요. 김봉준 진심이구나. 키우키우키우 응원한다. CC 셔틀해야 한다 무조건. 아니 여러분들 전자녀 끄고 냉정하게 말할게요. 제가 오늘 좀 약간 좀 성 나간 이유. 나는 세주아니 하든 람머스를 하든 뭐 예를 들어서 트런드를 하든 재미없는 챔프를 해도 난 재밌어. 그리고 그건데 내가 봤을 땐 이제 좀 약간 그런 거지. 뭔가 좀 내 입장에서는 아 저거 조금만 아 안 해도 다 상황 종료인 건데 왜 계속 하나씩 더 해가지고 제압골을 주는 거지 왜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또 그거 알죠? 그러니까 스타로 이프 뽑으러 하면 아 이거 그냥 중후반 가면 되는 건데 그냥 무난하게 가면 되는 건데 왜 한 번 더 턴 쓰지? 근데 그거 안 하면 팀이 좀 약간 불리해지니까. 아 그거인 거 아는데 아 근데 뭔가 아, 그냥 그렇게 할 때마다 존나 짜증났었어요 여러분들. 아 아하 자르반 연습 보겠습니다.
아, 흥미는 괜찮아. 아, 네. 아, 근데 뭔가 이게 어렵다. 아니, 이거 철구형 팀이랑 했을 때 철구형 그걸 알아서 어디 갔어? 이거 있잖아. 이 판도 솔직히 말하면 뭐 트런들 할 거 없다라고, 아, 존나 하는 거 없다라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트런들이라서 할 거 다 했다 생각하거든. 근데 이번 판 솔직히 말해서 철구형이 존나 잘해 보이는데, 철구형이 존나 잘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슈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정글링만 존나 해가지고 씨발 그냥 템 잘 나와가지고 이기니까 존나 빡치는 거야 여러분들. 내 입장에서 좀 생각하면서 게임한 게 뭐냐면, 아니 나 이게 씨발하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나 이거 3캔 먹고 여기 들어갔을 때 무조건 시바나 여기 아니면 여기 있거든. 근데 이게 보면 여러분들 이거를 들어갔는데 이게 없다는 건 이 강탈을 쓴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도 잡았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난 여기서 아 끝났다 생각했거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거, 이것도 수찬이가 킬 먹었어 이거. 그리고 블루레드 다 들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 뭔가 좀 약간 그거 한 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턴 썼기 때문에 내 위주라면 나 여기서 세 캔 빨리 먹고 집 짓고 빨리 밑으로 가고 싶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블루 먹고 바로 오라고 하니까 이게 캠프 차이가 존나 나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했어? 형님들? 아니 캠프 차이가 존나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나는 이제 캠프 안 먹고 계속 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또 내가 여기서도 난 또 집 짓고 싶은데 여기도 바텀 받을래. 근데 이게 시바나가 이게 여러분들 템 뽑고 온 거고 그 다음에 난 템 안 뽑고 온 건데 시바나가 개망해가지고 템 뽑아왔어도 여러분들 이거 450원짜리 이거 하나 나왔거든? 아 그래서 이게 너무 아쉬운 거야. 근데 내가 이런 역할이니까 오케이 좋아 너무 좋아. 어차피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팀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내 입장에서는 이거 다 포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중후반에 시바나 잘 커가지고 이제 시바나가 딜 잘 나오고 이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채팅창 그때 정글창 이렇게 하니까 내 입장에서 석이 존나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빨간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왜냐면 캠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제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자가 판단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아쉬웠어. 그래서 이것도 그냥 넘어갔다 이 말이야. 근데 슈발 계속 미드 탑에서 계속 한 번씩 쳐죽으니까 기분이 존나 빡치는 거예요. 이해했어 형들? 아니 이것도 슈발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이게 정글 그냥 씨발 항족이야 여러분들. 이거 처먹고 있는데 씨발 정글 이거 오지도 않았는데 이거 다 빌려가지고 이거 계속 이거 내 캠프 이거 못 먹게 하고 이거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다니까 그냥. 그래 내 레드 먹고 그 다음 나 씨발 이거 존나 눈치 보면서 이거 6렙 찍고.
차치했습니다. 아 근데 이 속도 존나 괜찮은데 왜 진 거지?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진 거야?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니 이것도 아, 맞다. 이거 때문에 졌다 했지. 아, 그러니까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 뭐 고칠 방향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이게 뭔가 여러분들 뭔가 존나 아쉬운 게 챌린저 저기 그 캐리 싸움이다라고 하는데 아 좀 아쉽네. 아무무 정글 괜찮아? 왜 형님들? 아무무 정글 좋대? 그래? 아 근데 상관없나? 아니 왜냐면 내가 옛날에 여러분들 람머스를 암몸했을 때 씨발 그냥 제일 정글들이 그냥 나 그냥 잡겠다고 존나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그냥 게임하기가 싫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미드탑 주도권 개빡이라서 못 들어오나?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시바나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시바나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제가 카전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죽으면 게임 터진 거거든요 진짜로. 시바나 할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말하는 거는 시바나 그거 따고 나서 그냥 집 짓고 그냥 내 할 거 했으면 됐는데 갑자기 미드 들렸다가 바텀 불렸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똑같아졌어. 이해했나? 여러분들? 그 이후에 내가 템을 뽑아가지고 턴을 써야 되는데 아쉽네. 아니 근데 뭐 CC 싸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딱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막 무조건 CC 싸게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냉정하게 나 그 정도 옛날만큼 막 그렇게 무조건 CC 싸게 해야 된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 정도인가? 그 정도인가? 그런가? 정도인가? 조공이 너무 심각하다고? 그래? 그래 50 버리자 여러분들. 50 너프도 먹는데 버리자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자르반, 마오카이, 세주아니, 그 다음에 자르반, 세주아니, 마오카이. 아 근데 바인은 진짜 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바인은 여러분들 진짜 그 각 모르면 그냥 그 빨리고 그냥 없어진다고. 차라리 바이 할 바이에 차라리 신짜워 하라던데. 바이는 진짜 뭐 1인 뭐 원딜한테 1인공 쓰면 끝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진짜 롤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라고 막 그러던데. 헤카림은 여러분들 내가 한타 내가 오공도 그렇게 못하는데 헤카림을 할 수 있을까요? 한타 때? 그러니까 뭔가 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데요? 한번 자르반이랑 신짜오랑 두 개 연습해 봐야겠어요, 여러분들. 인정? 형님들? 뭔가 우리 팀이랑 구조가 비슷한 팀이 어디 있지, 여러분들? 미드 정글이 체리고 그다음에 서포시 체린. 이마니 팀은 정글이 에필로그잖아. 아니 근데 여러분들 내가 느낀 게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아니 정글이 체린 팀은 존나 쉬움. 근데 원딜이 체린 팀은 개빡세. 아니 정글이 체린 팀은 존나 쉬워. 근데 원딜이 체린 팀이 개빡세. 아 샤발.
아니 왜냐면 정글이 체린 팀한테는 거의 안 진 것 같아. 뭐 줌바트 에필로그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 안 진 것 같아. 지금 1등, 2등, 3등이 다 원딜 체리라고? 그래? 하... 좀 애매하네. 이게 다 확정인 팀인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철구형 팀은 좀 더 해봐야지 이제 지표수가 나올 것 같고 일단 센 팀이 기본적으로 보면 김성태 팀, 그 다음에 나는 상윤 팀, 그 다음 제동빠 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이상호 팀이 완전 1등이다라고 했는데 스크린 성적은 그렇게 잘 나오진 않네. 아니 그리고 여러분 땅우양 팀이 존나 세 해보니까. 그리고 이마디 팀 세다라고 하는데 이마디 팀은 하나도 안 세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상승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해보면서 느낀 게 땅우양 팀이 제일 빡셌어. 땅우양 팀 제일 빡세고 그 다음에 정윤종 팀 답부 있을 때 그냥 씨바 개빡이었어. 그 팀이 제일 셌어. 그 팀이 제일 셌는데 폭파시켰어. 트하리가 존나 잘했어 연. 예. 아니 난 진짜 그 팀이 개빡이었어. 아니 내가 이때까지 칠린 그거 하면서 제일 빡센 팀이 탑 트하리 그 다음에 정글의 윤종이, 그 다음에 미드의 효림이, 그 다음에 옥규, 그 다음에 여기 답부, 여기가 제일 빡셌어. 여기가 존나 빡세던데, 못 이기겠던데 여기는? 그리고 철구형 팀도 빡세. 근데 철구형 팀보다 더 빡센 게 여기 땅우양 팀이야. 그리고 성태형 팀, 그 다음에 철구형 팀 이런 느낌. 왜냐면 여기는 너무 구멍이 너무 확실하게 강한 게 내 여자친구가 좀 너무 구멍이라서 막 이 정도 빡세다는 느낌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 네 근데 여기 팀은 그냥 솔직히 말하면 너무 약하고 우리 팀이랑 했을 때 그러니까 상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팀은 그냥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느낀 건데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못하지 라는 이렇게 느낌 정도고. 그니까 상성이 여러분들 원딜 첼이 좀 약간 약한 느낌이네 여러분들. 일단 해봐야 되겠다. 아 일단 열심히 해봐야지. 일단 내가 해야 될 챔은 일단은 오공은 일단 너프된 김에 버리고 자르반 그리고 바이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 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바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메이킹하는 챔프인데 내가 메이킹한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자르반 신짜오 그 다음에 일단 마오카이 세주안이. 아 근데 여러분들 자크 이거 좋음? 아 자크가 좋나? 자크 E도 못 맞추고 Q도 못 맞추고 이러면 개똥 챔프 아닌가? 아 난 자크는 별로인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내가 이거 느낀 건데 여러분들 고티어 게임에서 트런들 존나 구린 것 같아.
아니 이거 존나 구린 것 같아 이거 진짜로. 아니 할 게 없던데 아닌가? 내가 못하는 건가? 일단 아무무 녹턴. 아 근데 여러분들 녹턴이 좀 바이 느낌 아닐까? 녹턴? 녹턴? 녹턴이 괜찮나? 형님 뽑기는 어떠십니까? 주거리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여러분들 2 이상 추천 안 받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어차피 나는 여러분들 이게 4밴 3밴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조건 뽑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것만 연습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뭐 여기서 더 이제 뭐 한다 뭐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그리고 뭐 내가 챔피언 폭이 좁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챔피언 폭은 그래도 얇고 넓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뭐냐 업데이트 끝나면 자르반 신짜오 한번 해볼게요. 마오카이 세주는 많이 해봐서 그래도 그나마 승률도 있으니까 자르반 신짜오를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준아 멸망전 10창 해설할 같이 할 챌린저 구했냐고요? 말을 족같이 하네. 10창 해설. 아니 근데 우디를 좋아? 나 우디 좀 사볼게. 야 그 뭐야 그거 좀 줘봐. 보조 배터리.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부로 오늘 합숙 세팅해야 되는데 오케이 오늘 합숙 세팅해. 그 저녁에 해도 되니까 일단 너희 퇴근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휴방인데 여러분들 아마 업데이트 되고 그냥 계속 방송할 듯요 여러분들. 그리고 목요일부터 이제 그 합숙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니야 아니야 오전까지 연습 좀 해보게 여러분들. 왜 휴방이야 또? 아니 일주일에 두 번 쉬는데 오늘 안 쉬면 일주일에 두 번 못 쉬니까. 보고 싶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어차피 어차피 합숙할 때 또 그거 많으니까. 뭔가 나를 1인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정글러가 없을까? 여러분들?
아니 도일이 나가잖아. 아니 이번에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들 냉정하게 말하면 우승은 아니더라도 그냥 재밌게 하면서 좋은 성적 거두고 싶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래서 내가 뭔가 좀 그거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승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조차가 여러분들 내 입장에서 좋은 거야. 여러분들 솔직히 말할게, 씨발 우승을 된다 안 된다 얘기조차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인정? 형님들? 어. 그래서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농담 안 하고 진짜 내가 봐도 존나 롤에 재능 없고 병신 새끼야. 근데 아 씨발 나랑 같이 이렇게 팀 해주고 이게 얼마나 좋냐 여러분들. 인정? 아 근데 나도 씨발 존나 답답해요. 씨발 병신 새끼가 한타 때 내가 씨발 존나 개병신처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 아 진짜 그 정도 아니라고 하는데 아 진짜 그 정도야 병신이라니까. 그냥 딱 스타랑 똑같아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 초반에는 진짜 10분 김태경이야. 이거 진짜 태경이 형한테도 듣던 얘기야. 근데 그 후부터 그냥 개새끼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스타랑 똑같아 진짜로. 아니 근데 이게 아 이게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스타도 안 고쳐졌는데. 아 나 솔직히 말할게, 오늘 이제 QR 써라고 안 하고 응수 빠지자마자 그때 이제 내 자신도 나한테 쌌어요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면서 한타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다. 오해 와가지고 세팅해라. 싹 다 해라. 완전히 야무지게 해라. 그 다 준비해놔라. 그 팀명도 나왔으니까. 그리고 뭐 디코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완전히 그냥 저녁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다 해놔. 의자도 다섯 개 야무진 거 딱 해놓고 퇴근해라 일단. 아니 이거 한타 왔대. 어떻게 한타 하는지 보자. 아니냐고. 아니 여기서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를 수찬이랑 같은 여기를 봐야 되는. 아 근데 어렵다.
뭔가 어렵네. 뭐가 어려워라고 하는데 어렵지. 잘 봐. 내 시야 봐봐. 우리 시야. 여기서 이게 딱 내 화면 보이는 게 미포랑 그 다음에 미포가 안 보이고 럼블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여기서 이 자체를 노틸러스한테 안 쓰고 얘를 이를 써야 됐다? 아, 근데 안 보이는 게 맞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데? 어렵지 않나? 아닌가? 이를 쓰고 그래서 이를 노틸한테 썼다가 레네 오니까 궁 쓰고. 아닌가? 근데 W를 왜 여기다 쳐가 써가지고 씨발 이 컬을 쳐맞고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보이는 화면에서는 여기서 끝! 하고 수찬이랑 같이 여기 럼블을 봐줬어야 되는 게 제일 이상적인 거네. 그리고 다음 한타 저 제드는 족같던데. 여기서 한번 볼게. 이거는 잘했는데? 이건 잘했는데 한타 때 좀 더 집중해봐야겠다. 이 세주안 지판 5대5도 한번 봐야겠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전령 킥킥킥킥은 여러분들 아니 이거는 진짜 전령을 깔 수밖에 없었음. 아니 계속 전령 뭔데 어따 써 하는데 갑자기 싸움 걸려가지고 아 씨발 똥 싸듯이 전령 싸버렸어요. 아니 이거는 구도가 존나 병신같은 구도인데? 이거 한타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거를? 이걸 왜 하는거지? 아 근데 이거 초반에 진짜 이런 말 하려고 했는데 내가 게임 다 터트렸는데 씨발 근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좀 아 이거 아쉽네. 아 야 안 했어야 됐나? 아 이거 어떻게 칠 수가 있지? 아 근데 이 더블킬을 벨베스가 먹은 게 조금 아쉽네. 이거 만약에 코르키가 2킬 먹었으면 게임 터졌겠다.
헬베스는 잘 간 것 같은데 뭔가 그냥 바미에 부시 하고 워모구를 가는 게 아니라 바미에 부시 완전 다 맞추고 워모구 갔어도 됐을 것 같네 이번 판은. 왜냐면 ADD리 빡이라서. 내가 킬 먹어가지고 아 근데 내가 킬을 안 먹고 싶은데 킬이 왜 먹어져? 밤이 때문에 먹어지는 건가? 나 이거 평타 안 쳤거든. 아 근데 이거 존나 아쉽네 여러분들. 아니 나는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이거 턴 더 빨리 돌리려고 이거 안 먹고 이거 못 먹고 집 지은 건데 와 리신이 여기서 이거를 블루 카정을 들어오네? 말이 돼 이게? 아니 이거 내가 1대1로 싸워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와 이거 너무 아쉽다 이거. 여기서 그래서 턴 써서 리신 턴 아예 없고 근데 리신이 집도 안 갔다 온 상태에서 이걸 걸었고 그래서 내가 리신 1대1 마크해주거든 계속. 이러면서 내가 궁을 엿다 써줬단 말이야. 아 근데 이 싸움 아쉽네. 아니 근데 아 이거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주 올라오는 거 아는데? 아닌가? 아,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바텀에서도 이거 하고 근데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실력이면 이게 이득인 건 맞는데 이게 챌원딜인 걸 알아야 돼서 이 멸망전 구조상 이득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만약에 반대로 이게 직스가 챌린저 원딜이었으면 우리가 존나 이건 무조건 이겼다라고 할 텐데 이게 글로브 걸드 차가 이렇게 돼도 이즈가 킬 먹은 게 되는 거라서 이득이 안 돼.
아 이것도 존나 잘했는데 씨발 나 진짜 아 여기서 게임 끝난 줄 알았는데 아, 이 여기서 이 세계가 갑자기 동시에 터져 여기서 이제 끝이잖아 근데 여기서 만식이가 앞 발키리 쓰고 그 다음 여기서 운파 맞고 와드 방어 궁 맞고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상궁에 여기서 제약 600원 주고 여기서 이 새끼 이거 보고 있다가 이즈한테 제약골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 이거 먹고 여기로 가는데 죽고 동시에 세 개가 일어났어. 근데 이거 만식이 좀 그니까 이거에 전수찬 이거 보고 있다가 그리고 이 개새끼 이 2차 타워에다가 탈 썼다라고 하는데 2차 타워가 아니라 2차 미니언에 탄 거네 근데 이걸 어떻게 못 볼 수가 있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 근데 보이잖아. 제압되었습니다. 안 보인다고? 왜 안 보? 아 이거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이거 원래 이거 이렇게 뜨는 거 이거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적 화면이야, 여러분들. 우리 화면이야. 아 그래? 제압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개 주고. 여기서 나 죽고. 여기서 게임 터졌네. 아쉽다.
여기서 중요한 거 셋 다 죽으면서 포탑 골드까지 다 줘가지고 김영희가 존나 컸어요, 여러분. 아쉽네. 아쉽긴 뭐가 아쉬워, 병신 같은 새끼들. 내가 항상 말하지만 전수찬 강만식 저 새끼들 맨날 던진다가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 오케이. 저기 업데이트 끝나자마자 신짜오랑 그 다음에 자르반만 연습해봐야겠다. 이경민 에코 피지컬? 지랄하네. 잘 찍었어. 아, 볼게. 언제? 살짝 빠지고. 아, 살짝 빠지고. 한번 더. 갈 거야, 갈 거야. 할게, 할게. 와. 할게, 할게. 한번 더 가. 따라가. 아, 안 들렸어. 가봐. 가봐. 이거 같아. 이거 바로 지켜야 돼. 바로 지켜야 돼. 여기. 자르반. 가봐. 이거 유시 지켜. 가봐. 아이씨, 이발. 아이씨. 끝내. 끝내. 근데 이 팀 여러분들 존나 못합니다, 진짜로. 이 팀 존나 못해요. 제 리신한테 거의 진 팀이에요. 이 팀 존나 못합니다. 근데 나 진짜 김봉준 지금 속마음 알아. 뭔지 알아요? 내가 이거 같은 IS인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너 탑이 안 죽었어. 진짜 까놓고 말해. 믿어. 지금 일단 김봉준 마인드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그냥 내 동선 상관없이 카시가 죽었는데 왜 내 갖고 그러지? 그냥 카시가 살이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다니까 진짜. 근데 그래서 이 삐죽 나오고 있는 거야. 줄이고 싶은 거야 만식 입장에서. 그러니까 2대 힘 싸움도 우리가 이기. 나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일단 갓에서 시우 쓴 게 일단 존나 개빡대가리 새끼라서 그냥 존나 현밖에 안 차네. 너희들이 노력할 때 몸을 뒤쪽으로 켰네. 아니야. 나 이제 곧 닉넥이긴 해. 설마 이 새끼 피오라 한 거임? 와, 씨발. 너희들이 노력할 때 몸을 뒤쪽으로 켰네. 아니야. 나 이제 곧 닉넥이긴 해. 근데 이겼어? 팀이? 조금 퍽 시작됐다. 아, 역시 나랑 하고 싶어가지고 존나 잘하는 거 봐. 난 잘... 조심해라, 불자장 나온다. 철구형한테 져가지고. 잠시만요. 10회피셜 나왔네요. 철구 아프리카 3대 정글러다. 늘 듣던 말이지만 언제 방금... 들어도 저 텔도 빠질 걸? 이거 안 된다. 잡았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왔다. 다 잡았어. 다 잡았다. 이거 다 잡았다. 나이스. 아, 근데 이렇게 탑이 잘 주는데 이 판 지는 게 말이 된다고? 아, 씨발. 나 그럼 숨 마신다. 아, 숨 마셔. 미안해, 말한 거 아니지? 아니야, 힌트 돌.
오공이야 오공. 뭐야 정글 절하대시 한 거야? 오공이야 오공. 이러면 끝내야겠어? 끝냅시다. 묶어놨어요. 넥서스 쳐주세요. 넥서스 쳐주세요. 잘한다. 아 근데 저라데 야무지다 진짜. 리신이 너무 잘하겠네. 아니 리신을 잘해 진짜. 아니 그러니까 숙면도가 너무 좋긴 하다 리신. 이야.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 팀 다 지고 있나요? 아, 다지진 않아요? 와, 근데 철구형이 원래 28점이어야 되는데 존나 21점인 게 말이 아 22점인 게 말이 안 되네. 철구형이 원래 28점이잖아. 맞지? 그니까 팀 존나 잘 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나는 여러분들 이번 멸망전 하고 이제 정글을 그만둬야겠어요, 여러분들. 탑으로 나도 꺼져야겠어요, 여러분들. 벨벳은 믿는 거. 나이스. 씨발. 아니 근데 나 이거 싸우고 싶었는데 빼라고 해가지고 싸웠으면 내가 이겼을 것 같은데. 솔직히 수찬 눈꽃 제티는 자기가 낼 수 있는 힘의 최대치 이미 근접했다. 맥시멈이다. 제티랑 수찬이는 어쩌면 오버클럭이다. 하드웨어 수명 줄어가며 기어 세컨드 즉 봉준 만식이 시즌 중 롤 실력을 좀 더 올리면 팀 체급 더 세진다. 존나 섭섭하게 말한다. 니들은 한 게임 존나 노력해가지고 프로게이머 돼봤냐? 무슨 단정 지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 존나 섭섭하게 말하네. 병신 같은 새끼들. 안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안되겠다 진짜로.
일단 자르반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신짜오는 아무리 내가 극한으로 피지컬을 끌어올려봤자 한타 때 아무것도 못할 거기 때문에 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신짜오 안 되고 근데 이경민 신짜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 이경민 신짜오 어떻게 하는데 저렇게 승률이 좋지? 한번 봐야겠다. 씨발 와치한테 배운 건가? 그대로 쭉 가볼래? 가자. 남이가 살짝 어그로 끌어봐. 짜고 위치 보면서. 렌즈 키면서 가봐. 근데 아마 그 템 사러 갔을 수도 있어. 어, 그냥 쎄 가면 그냥 전력 들어가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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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템 사러 갔다. 템 사러 갔다. 어, 있다. 아, 여기.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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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다. 씨발 뜨거운 나이트. 이겼어, 이겼어. 해도 돼, 해도 돼. 아, 근데 숭전도가 좋다. 근데 아마 그 템 사러 갔을 수도 있어. 어, 그냥 쎄 가면 그냥 전력 들어가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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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사러 갔다. 템 사러 갔다. 어, 있다. 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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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여기 팀 내가 안 보는 이유 일단 답보 목소리 나는 것부터가 일단 짜증나 죽겠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레드 할 건데? 서로 레드 하겠다. 미안해 우리 팀. 게임으로 가자. 아, 이제 못 봐요. 와 이런 앨리스. 이거 하고 빠진 거긴 한데. 안 끌려. 근데 여기 이거는 챔프가 달라서 이거는. 타워에서 타워. 이거 보면 안 되겠다. 이거 챔프가. 바위를 하네? 아 근데 이게 바위를 하는 이유가 이게 원딜이 김영이라서 바위를 하는 건가? 주보리 거를 봐라 차라리. 야 너희 퇴근했어? 나 내 스티 이상하고 저장했어. 나 너 챔프가 엄청 많아. 리신 여기 리신. 아 근데 여러분들 난 여러분들 주보리랑 이게 여러분들 이게 주보리는 여러분들 진짜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거든요. 근데 저는 변형시켜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보리랑 비교를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이번 라인 받아먹자. 밀어봐. 빡세게 밀어봐. 하고 이거 뒤로 가도 돼? 나 안 죽어. 한타를 봐라. 아, 이거. 먹어도 먹어도 돼. 여기 센사. 어. 할게. 그 센 먹고 바로 빼야 돼. 아, 미친 맞다. 믿어 가자, 믿어 가자. 어. 죽기 살아. 얘는 뭐. 하나 없어. 아, 이한테. 근데 화면이 왜 이렇게 어둡냐. 얘는 여러분들 다른 라인 상황 자체를 아예 1도 안 보잖아 여러분들. 얘랑은 나랑 비교하면 안 돼 여러분들. 올라가자. 뭐 더 안 돼. 이건 너무 터져. 미 뺐으면 우리 진수한테 안 돼 안 돼. 얘한테 안 쓰고 오케이. 몰라. 내가 갑. 근데 했어 박재수. 덥다 힘들었다 일로 와봐 와봐. 가려고 맞아 가려고 맞아. 아 근데 진짜 신짜오 좋다던데. 신짜오 좋나? 존나 탱키하고 존나 괜찮다던데. 이거 이제 갈리오 다시 그 바텀으로 가줄래? 그거 그라인하고 최대한 안 주고. 아래쪽 킨드 보였다. 쓸 수도 있어. 하면서 해야 돼. 안 줘. 안 줘. 이거 바꿀래? 어 같이 가줄래? 천천히. 와 씨발 선열 한 방에 저렇게 깊이가 찬 거야? 빼면서 해야 돼. 안 좋아. 이거 바꿀래? 어 같이 하면 돼. 천천히 해봐.
오케이 궁 뺐다. 이쁘다 구도 이쁘다 구도 이쁘다 구도 이쁘다. 갈려 궁 써봐 갈려 궁 써봐. 잡아 잡아 잡아. 뭐 잡아? 터트려 볼래? 핀드 높을? 잡을래? 내가 먹게 내가 먹게. 나이스. 믿음 애자. 핀드 높을. 아 진짜 연습해봐야겠다. 아니, 꼬리 좀 그거 빨리 해. 야 노플 가렌 노플. 아 방금 상황이 그니까 쪽 하단에 번 하도 노플 올 것 같은데? 알파? 안 닿는 다리 여기 그냥 어 저랑 뭐야 3초 저랑 아야야 12초 안 킨다. 나 힘도 없다. 일로 와봐. 와봐. 가려고 맞아. 가려고 맞아. 가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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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 자야 자야. 저 가렌은 뭐야? 설마 저거 킴성 대야 저거. 아, 바로 가자 일단. 네. 아, 근데 용서 볼게. 네. 진짜 엄나나. 아 이거 뭐야? 그러면 아, 가자 가자 가자. 어 너무 너무 잘했는데 잠깐만. 가자 가자. 가자. 쉬면 어, 보자. 이거 칠 거야 근데 너 믿어가 무조건 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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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단 신짜왕 한번 해봐야겠다. 저거 반응 지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거 뽀록입니다. 이경민 뽀록이에요 여러분들. 하는데 못 잡아. 이제 수빈 씨 그 집 갔다 와서 잡. 조심해 봐 일단 형. 뭐 얘는 왜 미드하고 야, 있어? 얘들아. 에이, 하는 이유가 없어. 탈리아 미드에서 이제 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용인데. 탈리아 선배님 봐요. 쓰레시는 저까지 다 가르쳤기. 빤. 전. 아 오케이. 경험치. 다 네, 뭐야? 맞춰 미션 하는 뭐야? 여기 트알이 어디 갔어? 여기 트알이 어디 갔어? 맞아? 얘 아니요. 다 어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바텀 안 보여?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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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정이가 내가 할게. 어? 어? 알았어 할게. 경험치 못 먹잖아. 여기 프루랑 트알이랑 그 다음에 서포 뽑고 있지 않았어? 뭐라고? 여기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오 나쁘지 않은데. 아, 나이스. 나이스. 뭐야 뭔가. 오케이. 아래 쪽 조심 조심 조심. 내 건가. 오? 뭐야? 오 나쁘지 않은데.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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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맞다. 바텀 안 보이고. 내 또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왔어요. 아. 나 좀 급해. 아니야 나왔어요 카정함. 베스 크림마다 팀원이 바뀐다고요? 아니 뭐야 이 둘이만 남았어. 트알이 어디 갔어? 아 트알이 여기 갔어? 뜨뜻팀 왜요? 뭐야 허유 있네? 뭐야 허유 뭐야? 허유 뭐야?
존나 웃기네. 와 여기 세다 형들. 여기 고스트 팀. 약해? 아 그래? 뭐야 나는 프루가 왜 여기 있어? 어 뭐야 오메킴 팀 구했어? 와 다행이네 오메킴 팀 구했네. 저기 쎄? 여기 쎄? 그래? 오 다행이네. 아니 얘네 둘이 뭐냐고. 나는 여기 프루 그 다음에 서포트 뭐 구하고 있고 여기 트월이 있는 거 봤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됐대? 아니 얘네 둘이 못 나가는 거 아니야? 팀 짜졌어? 방금 짜졌다고요? 나 원래 미드라인 수인씨도 괜찮은데? 나는 저 성장 가능성이 있다니까. 아 씨발 가자 우리! 성장 스토리 써보자 진짜로 가보자 우리! 아니 이 개새끼야 한타구도 연습을 어떻게 하는데 이 쓰... 아 말을 해줘봐 한타구도 연습을 어떻게 하는데. 아 칼바람 도움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여러분들. 그 챌린저들이 한 칼바람 도움 안 된다고 1도 도움 안 된다고 했는데 뭔 또 무지성 칼바람이야. 아, 이 새끼들. 하, 아니 여러분들 이게 칼바람 구조가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암? 스타할 때 유즈맵으로 유즈맵 컨트롤 하라는 거임. 그럼 컨트롤 는다는 거임. 이게 도대체 뭔 논리임? 늘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단 한 번도 프로게이머 하면서 유즈맵 그 뭐지? 컨트롤 유즈맵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진짜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아마추어 때 아마추어 때 얘기 아마추어 때. 아 논리 X같다. 이런 피드백은 좋네. 이런 건 진짜 이런 건 피드백인데 무지성 칼바람하라 충 새끼들은 나 이해를 못하겠네. 강탈할 것 같다. 아니야. 아. 아니야. 난 잘하고 있어. 내가 더 잘하면 돼. 전수찬도 잘하고 있어. 강만식이 문제야. 강만식이 문제야. 이거 누가 모르는 사람 있어? 여러분들? 강만식이 문제야. 모르는 사람 있음?
나랑 강만식이 문제야. 내가 보여줄게. 내가 문제 아니고 강만식 문제라는 걸. 나 오늘 전근 끝나자마자 자르반 신청하면 존나 연습해서 내가 골드 가서 보여줄게. 바이는 안 해야겠어. 바이는 솔직히 말해서 좀 빡세고. 왜? 왜? 아니 형 심심해서 오래 했어. 병신같은 새끼. 야 근데 진짜 진지하게 수찬아, 어? 우리 팀 오늘 무창란 이유? 강만식 때문에인거 인정? 아 근데 만식형이 이 두모원 들리는거 너 뭐 어떻게 안되겠나? 응? 아 어 잠시만. 어 말해봐라. 만식형이 사이드 개념이 좀 부족해 지금. 그 언제 자기가 CS를 먹으러 가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사이드에 스쿨 수 있고 그 정도 그거만 부족한 것 같아 나는. 나는 너가 문제라 생각하는데. 나는 네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진짜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근데 내가 당연히 형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지. 그치. 야, 씨발, 나도 사람인데. 너 지금, 어떻게... 너 솔직히 말해서 너 속으로 기본 21점인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원래 내가 형이랑 팀하기 전에 21점은 하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고 나서는 이제 하마라고 생각 안 하지. 한 27점까지 정도의 가성비를 내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27점? 나는 너가 56점이라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48점인 게 말이 안 돼. 그치, 나도 56점의 값어치를 매판은 아니지만은 자주 보여주고 있긴 해. 근데 아무리 못해도 내 점수값은 해. 그치. 근데 형은, 형도 나랑 똑같은 거 아무리 못해도 지 점수값은 난다. 그럼 근데 형은 딱 플레이까지는 한다니까? 형 가만 보면 다이아급도 해. 근데 우리 팀 왜 지는 거야? 그거는 미드 서폿이 문제라고는 말았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근데 자기들도 알 거야. 말 안 해도. 말 안 해도 자기들이 알 사람이라서 내가 말 안 하는 거잖아. 원래 자기의 상처를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돼지 이 새끼들, 아유 신발 살 좀 빼라 이 돼지 하면 기분 나쁜 거 알잖아. 기분 안 나쁜데? 돼지인데? 근데 형은 진짜 아예 돼지인 느낌은 아니잖아. 나 그건 나 아예 돼지인데? 그러니까 돼지에서도 급이 있잖아. 그러니까 130kg급은 아니다? 그래. 그 돼지인 게 막 그게 막 막 놀리면 막 종국질리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아무튼 그런 미드 서폿이 자기가 잘 못한 걸 알기 때문에 또 하는지는 않아. 자기들이 어느 정도 팀원이 자아피드백이 되잖아. 아, 알겠어. 수찬아, 내가 딱 깨달았어. 뭔데? 내가 여기서 팀한테 조금 더 도움되려면 자르반이 낫겠어? 신짜오가 낫겠어? 내 진지하게 신짜오가 오늘 버프 먹나요, 형? 아니, 신짜오 버프 먹는 건 아닌데 다른 이제 챔피언들이 다 너프 먹어가지고 아마 신짜오 자르반이 AD에서 1티오로 나오는 느낌일 거야. 나는 일단 자르반일 것 같아. 맞아. 왜냐면은 우리 원딜 챔피언 특성상 궁각을 일단 직스 미포니까 존나 이쁘겠지. 플러스 상대 원딜이 뚜벅이 챔피언을 했을 때도 이쁘겠지. 그러고 일단 챔피언이 휴식잖아. 이해했어. 근데 이해했어. 형 혼자 신짜오로 빨려가가지고 진지라고 1초 만에 뒤져버리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생각했을 때 신짜오랑 바이랑 비슷하다 느낌인 거네?
그치. 신짜오랑 바이랑 비슷한데 신짜오보단 바이가 낫지. 바이는 확정이라도 되잖아. 아 근데 신짜오는 확정도 아니니까. 그치. 신짜오는 이야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이야 하기 전에 형 죽는다니까. 그러면은 진짜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게 일단 자르반 연습을 해라. 왜냐면 오공은 가짝 들어갔어. 오늘 조금 있다가. 너프가 어느 정도로 먹는데요? 많이. 그러니까 일단 전체 하향인데 좀 못 쓸 정도로 하향.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나는 아, 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원래라면은 이득이어야 되거든. 상대 체력자분들이 오공을 하니까. 근데 형도 오공을 잘해서 그렇게 이득이라고 못 보였어. 아니 미안해 수찬아, 너 너무 나한테 억바야. 나 오공 못해. 왜 그래? 근데 형 오공 진입각은 진입을 할 때는 시원시원하게 잘해. 아니야 왜 그래? 너 진짜 그러면 안 돼 진짜. 나 지금 억바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씨발 새끼야. 아니야 아니야 수찬아, 나 너가 내 개인 화면을 못 봐서 그래. 존나 개벌레 새끼야. 근데 그 내가 일단은 내가 형을 개인 화면을 안 보긴 하지만 내 화면에서 형을 보는 거잖아. 그러면 그 디테일까지는 내가 정확한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까지는 못 봐주지만 내가 들어가주면 좋겠다 하는 타이밍에 내가 말을 하면 그거를 입력과 출력이 돼. 아... 나는 그 정도만 해도 실버가 아니고 난 골드 상위권 플레 하위권 정도의 값을 내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 수창 안 되겠다. 합숙대 너 내 옆자리에 앉아라. 입냄새 나서 그런 좀 싫고. 아니 그게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기 그런데 수찬아, 우리 탑에서 2대2 했을 때 접은 적이 없어. 이건 맞아. 그건 맞잖아. 맞아. 맞지. 나는 상대방이 다이아 챌린저라도 이겼잖아. 맞아. 근데 그리고 맞다 형. 근데 그거 하나 궁금한 건데 형 합숙할 맞아. 때 지금 형 방송 화면에 지금 나오는 그 스튜디오 안에 다섯 명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 여기 존나 넓어서 다 돼. 왜? 왜? 근데 원래 라인은 탑, 정글, 미드, 원딜, 서폿 순으로 쓰는 게 맞아. 컴퓨터도. 그치.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여기 중앙은 서폿, 아 그 눈꽃님으로 하게. 왜냐면 눈꽃님이 화면 다 봐서 보는 맛이 있어서. 아 중앙 컴퓨터를 눈꽃으로 한다고? 그래야지 시청자들이 더 재밌게 볼 것 같아. 어차피 정글이랑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제트를 맨 가위로 빼버리고 강만식을 이제 네 번째나 두 번째로 하는 게 맞겠다. 그 왜 근데 갑자기 그렇게 이렇게? 아 뭘? 아니 뭐 때문에? 뭘? 아니 뭐 때문에 자리까지 그거 네 전자담배 필라 그러지? 아니 자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원래는 네. 대회 때도 그러잖아. 탑 정글 미드 원딜 서포. 왜냐면은 탑이 정글량 제일 그루가 많으니까 정글은 내 옆에 있는 게 맞아. 첫 번째로. 아니 그러니까 네 담배 필라 그러잖아. 담배는 내가 알아서 할게 형. 내가 뭐 저 마상가스 피면 되잖아. 알았어. 아니 근데 그 나 하다가 뭐 뒷방 가가지고 몰래 전담도 싹 빨아. 그만해 개새끼야. 집안에서 담배 피면 안 돼. 알았어 안 할게. 그래. 아니 밖에 나가서 피면 되잖아. 아니 야 밖도 아니야. 1층까지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10초만 나가면 되는데 그걸 못 참. 아 근데 나도 담배 피는 입장에서 이게 아 그건 맞아. 이게 게임 하는데 안 필게. 안에서 안 필게. 그래 이거 바로 앞에 그래. 있잖아. 왜 그래? 알았어. 아 근데 수찬아 왜? 오늘 근데 빡겜 팀이랑 잘하는 팀이랑 해가지고 좀 많이 지니까 조금 빡세긴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형도 그 생각 있잖아. 우리가 계속 지기만을 시청자들은 오만 생각 다 하잖아. 이 새끼들 진짜 못한다. 이 새끼들 뭐 방송도 이제 또 안 되고 뭐하냐 이런 생각 하니까 나도 마지막 게임이다 보니까 새벽 늦었기도 했고 또 이기는 모습 보여줘야 되니까. 나 그리고 내가 저기 팀한테 내가 결승에서 졌다고 했잖아. 알았어. 야 근데 제티도 담배 펴? 진짜? 그러니까 우리 게임 시작하고 픽 다 하면 이제 형 혼자 나와가지고 오디오 싸게 아니야 혜종 씨는 담배 안 펴. 펴. 아니야 혜종 씨 담배 안 펴. 핀다던데. 뭔 소리야 혜종 씨 담배 안 펴. 그래? 응 혜종 씨 담배 존나 싫어해. 어? 핀다던데? 혜종 씨가 나와. 담배를 핀다고요? 어. 엥? 뭔 개소리야? 아닌데? 아니 프레이랑 셋이서 있을 때 담배 존나 싫어해가지고 맨날 나가고 그랬는데 내 담배 연기 싫어가지고. 그때가 언젠데? 1년 전? 갑자기 왜? 1년 만에 핀다고? 어 진짜? 잠깐만. 어 신기하네. 뭐야 혜종 씨 담배 폈어? 언제 폈대? 신기하네.
아니 야 니 롤 아이디 알려달란다 아이가. 니 때문에 신청을 못한다잖아. 화려한 솔로킬. 아니 아, 다, 아 다섯 개 계정 다 말하는 거야? 응. 알았어 지금 보내줄게. 아 근데 나 멜방실 몇 번 나왔네. 다섯 다 말하는 거를 단톡에 말하면 되지? 깨달았어. 아니 수찬아 우리 네. 진짜 우승까지 가보자 진짜로. 아 근데 나는 진짜 난 형이랑 우승하면은 아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난 너한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진짜로? 아 근데 난 형한테 별로 바라는 거 없긴 해. 아 방송 쪽이든 뭐든 아 그래도 난 다 해줄 수 있어 진심으로. 뭘 해줄 수 있는데? 아 너가 해준 거 다. 난 진짜 그 정도야 진짜로. 근데 그건 아니지. 내 힘으로 우승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이 다 해야 된다는 걸. 아 그건 맞지. 다 열심히 해야지. 아 형 아 진짜 이번에 우승 한번 하고 내 조수찬 소개팅 방송 한번 가자 형. 내 이때까지 소개팅 한 번도 안 해봤다. 수찬아. 어. 수찬 이런 말. 빵빵하는 여캔들로 부탁해. 근데 이런 말 할 건데 이게 좀 약간 뭔데? 신청이 안 올 거야. 아 지랄하지 말고 형. 너, 아 형 내가 못생기라나. 뭐, 아니 못생기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왜? 너 어. 너무 좀 약간 이미지가 너무 좀 약간 한다면 한다는 아니, 남자 이미지야. 어. 그건 맞긴 한데 그 몇 년 전이 형 나도 나이 먹어서 바뀔 거 아니야 형. 아니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렇다고. 이미지가 원래 안 그런데 어. 이미지가 그렇다고. 아 몰라 혹시 형. 맞아? 어. 이미지가 그렇다고 말이지. 어. 항상 난 이미지가 더러웠는데 알고 보면 그러니까 알고 보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알고 보면 괜찮은데 그 알고 보는 게 그 역캠들이 네 방송을 그렇게 막 이렇게 하루 내내 보진 않을 거 아니야. 아 그렇긴 한데 그래 네 봐봐. 어. 갱제 방송 안 보는 상태에서 갱제 지금 딱 하면 어떤 느낌 나. 아 존나 여자한테 막대하는 느낌 날지. 아니 막대 아니 근데 갱제는 막대하는 느낌 나는데 알고 보면 막대하진 않아. 그래 그거잖아 그런 것처럼. 어. 그래 어. 아니 근데 형 갱제라는 나라는 건데 뭐 나는 이거 게임할 때랑 다른 거 알면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알지만 내 방 시청자들도 너를 이제 어. 좀 이제 겪어봐서 알지만 내 방 시청자들 어. 너가 이제 무파 들어오기 전에는 거의 걔 망나니 새끼로 알았잖아. 아니 그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아니 전부 다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아니야 거.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 니 잘 봐. 너 지금 내가 역캠들한테 가가지고 니 아냐고 물어볼까? 지금 역캠이 있긴 하나 아니 있어. 아니 자 한번 볼게. 아 잠시만 내가 역캠들한테 가가지고 기다려봐라. 지금 역캠 없구만은 세경 물어보지만 부끄러.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니 어. 전수차 아냐고 물어보면은 어? 알겠냐고 수찬아. 아니 알아도 근데, 알아도 네 라인이 어디고 이런 거 아예 모를걸? 그치 롤을 안 하면 모르긴 하겠지. 전분들이 롤 방송을 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 하지 말어 다음에. 어.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네 어. 말은 이렇게 우승하면 어. 이게 소개팅 한번 해달라 이 말 아니야. 알았어. 그렇지 그렇지 알았어. 아니, 나는 진짜 딱 알았어. 방송 끄고 역캠이든 뭐든 3불이면 꼬신다. 왜? 네, 뭐 생길 만큼 생겼지. 아 근데 생길 만큼 생기고 키도 좀 크고 키도 있고 뭐 야추도 튼실하고. 아니 요즘 그런 거 말 봐요. 여자 안 그런 척 하지 마. 아, 그건 맞는데 일단 어. 너가 모르는 상태에서 역캠들 나와가지고 니한테 이런 공격적으로 이렇게 받는다? 난 절대 못 사귄다 본다. 아 진짜로. 아니 근데 비율도 좋고 다 좋은데 어. 네가 사근사근하게 하면 내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맞아. 어. 난 내가 원래 또 내 여자한테 또 잘해. 모를 당연히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내 여자한테 잘해. 아 맞아? 어 내가 밥 좀 들고 올게요. 뭐야? 밥 좀 들고 올게. 30초 갔다 올게. 이 새끼 방송 껐어요?
아니 근데 이 새끼 방송 끄고 왜 나랑 이렇게 얘기를 처하고 있는 거임?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왜 나랑 얘기를 하는 거임? 이 또라이예요 이 새끼? 어. 밥 뭐 시켰노? 네, 카레 우동, 타코야끼, 꼬치 이렇게 있다. 아, 나도 밥 좀 먹어야겠다. 그래, 밥 좀 시켜. 알았어. 밥은 처먹으면서 그래. 알았어. 나 오늘 밥을 한 끼도 안 먹었네, 생각해보니까. 아, 근데 이게 또 롤 하다 보면 밥 안 먹게 된다. 그니까. 아, 잠시만. 밥 뭐 시키지? 기다려봐. 아, 네, 우리 집은 배달이 안 돼. 배달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 그러면 우리 저녁에 뭐 야식 이런 건 뭐 먹는 거야? 아, 그거는 거야? 배달 당연히 되지. 근데 지금은 배달이 안 된다는 말이지. 배달이 안 돼. 근데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 돼. 진짜 농담 네. 안 하고 내 여자친구가 오늘부터 다이어트 안 하면 죽여버린다 했어. 아니, 몇 킬로 빼려고? 그래도 이왕 빼는 거 한 5킬로 정도 빼야지. 5kg 뺄 거면 말라 빼도 원래 근데 살짝 살 많은 사람은 금방금방 방방 빠지지 않아? 아니 그래도 금방금방 빠져도 그래도 이제 좀 약간 빠져야지 좀 빼야 돼 근데 나 지금 92kg야 아... 형 몇 킬로 아 형 키 몇인데? 178 78에 92? 응 좆돼지 그렇게 되진 아니네 좆돼지지 좆돼지지. 야, 기본 저기 몸무게가 70kg인가 68kg인가 그래. 안돼 좆돼지까지는 아니지 않나? 좆돼지지. 95라고? 누가 95야? 나? 아니야. 나 92야, 여러분. 나 아까도 쟤한테 92던데. 너 뭐 시켰다고? 네, 카레 우동이랑 그리고 데리야끼 꼬치 두 개랑 그리고 타코야끼 니 어딘데 그렇게 배달이 되는데? 수원 어? 뭐지? 근데 왜 나는 배달이 안 되지? 아, 내 서울도 안 되는데 많더라 아니 왜? 아니 은성이가 내 몸무게를 어떻게 봐 은성이 앞에서 몸무게를 잰 적이 없는데 뭔 개소리 여러분 아니 그럼 재면 90인데 뭔 내가 뭐 날 줄 알았다 90이라니까? 어? 이게 아 진짜 좆됐다 나 진짜 아 나 진짜 다이어트 해야겠다 안 되겠다 몇 킬로인데? 93 아니 아니 이게 밥을 안 먹었는데 93이면 씨발 95인 거거든. 와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와 이건 진짜 이거는. 야 하루에 몇 개 먹노? 뭐? 하루에 몇 개 먹노요? 하루에 많이 먹지. 안 되겠다. 아 나 진짜 잠시만. 나 근데 뭘 먹어야 되지? 먹으면 안 되겠다는 거면서 왜 뭘 먹어야 되지? 아니 근데 거야? 일단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되겠다. 깨달았다. 나 주다리처럼 챌린지 가야겠다, 여러분들. 진짜 안 할 수가 없는 방종하기 전 하루 30분 사이클 30분 타야겠다. 진짜로. 그러면 어차피 척척이더라도 일주일 두 번 휴방이더라도 일주일에 5번 30분 달리기 타는 거니까. 근데 그거 한다고 좋아지겠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하루에 사이클 30분만 타도 돼지들은 존나 쭉쭉 빠져요 여러분들 진짜로 두 단이 하루에 몇 개 타요 여러분들? 20분 타요? 아 그래요? 근데 두 단이가 여러분들 사이클 타고 나서 존나 이뻐졌거든요 진짜로 아 나 30분 무조건 타야겠다 오케이 나 진짜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
방종하기 전에 여러분들 술 먹방 아닌 이상 그 다음에 컨텐츠 아닌 이상 일상 방송이거나 롤 방송 하는데 30분 안 타면 나락으로 도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예.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이거는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돼.